보시죠. 상대는 저거 아니면은 토스 가능성이 좀 높겠죠? 하, 무슨 일이지? 원나무심. 최약체가 떠버렸네. 자. 저그 말하는 건가? 우리 설마 도플갱어? 인도 저그 밟았잖아요. 애써 아닌 척 노노. 서플레이 부족합니다. 자, 근데 저그가 확실해 보이는데 이거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SCV 준비 완료. 작전 준비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발끈한 거 보니 저그 상 맞네. 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일단은 가봅시다. 타 메인 화면에 그 우대림 명 나오는 거 있잖음. 어? 자. 모델 저그 확인. 난 아직까지는 좀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그래도 좀 잘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잘 나가주면서.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기분이 왜요? 왜 안 좋아? 어? 어? 야 진짜 적으네. 진짜 적으네. 어? 3회 처리. 약간 2.5회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 좀 빨라요. 레어를 좀 빠르게 가고 있다는 거고. 왜 이렇게 빠르지 근데?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테크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패스 한번 파주겠습니다. 썬크는 지어주고 있다는 거. 라바를 그만큼 쉬니까 그렇죠. 뭔가 이제 빨리 가는데 약간 실속은 좀 부족해 상대가. 가난하다는 거예요. 자, 라바가 좀 많이 쉰다는 점.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3회 처리가 빨리 늘어나긴 하지만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많이 쉬었다는 점. 이거 SCV 좀 오래 살아주는 게 중요하고요. 서플레이 인프가 부족합니다. 자, 그 야무진 자리 한번 가보자. 자, 여기 야무진 명당 자리라는 거예요. 잡으러 오지 않을까? 자, 아니 까다롭긴 하다고. 자, 이렇게 계속 대기 중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공략 해볼 거예요. 구석으로. 두 번 잡아주면서
여기까지 잘 해줄 거고 가스도 좀 잘 받고요. 아쉬운 점은 가서 이득을 생각보다 많이는 못 봤다는 거,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에이스 하나 찍어주도록 할 거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목표 위치는 흔들릴 테니 과학하세요. 명령을 내리시죠. 보스트 가고 싶긴 한데 수송 중입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듣고 있습니다. 구성범을 완성. 탈 대비 한번 잘 해주겠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듣고 있습니다. 눌러주면서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한번 잡아주긴 할 거고요. 아주 잘 들립니다. 이탈이 일단 좀 많이 찍힌 것 같은데 히드라? 이탈이 아니라 히드란데요? 탱크 하나 찍어주고 히드라? 마치 이탈인 척 하면서 페이크였습니다. 그래도 드론 좀 많이 잡아놨고 자, 딱 걸렸죠? 심리전 거는 거 이것만 딱 여기까지 배럭을 좀 야무지게 늘려줄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목표 위치는 에이스로 추가적인 정보를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커지만 찍어주고 약간 심리전이었네. 목표 위치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갑니다. 모드 준비. 보고드립니다. 캔 한번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립니다.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열커 같은데? 말씀하십시오. 드론이 좀 많이 없죠? 솔직히 한번 제대로 하자고 이거. 딜막 심시티입니다. 럴커 못 오게 하는 심시티. 슬로킹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고 오베러 한번 늘려줄 거고요. 스캔 달아주고 탱크로 이제 저글링 정도는 막아줄 수 있다는 거고 럴커 정도는 저글링 히드라네요. 잡동사리 러쉬. 자, 심시티를 일단은 깨고 들어오겠다는 것 같아요. 로스트를 확인했어요, 상대. 탱크가 있어서 일단 쉽게 막히거든요. 오버소복까지 했습니다. 잘 막았죠, 일단. 로스트의 존재를 이제 확인을 했다는 게 문제인데. 본부, 지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말 그대로 고스트.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목표 위치는 업그레이드 완료. 목표 위치는 듣고 있습니다. 안전띠과 자, 암살 작전 한번 들어갈 거고요. 본부 지시 바랍니다. 처음 보신? 어허, 야, 귀가, 눈이 밝아. 자, 암살 일단 들어갑니다. 오버로드 없으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오! 하나씩. 히드라가. 사업이 안 돼 있어요. 파이팅. 자, 이렇게 극한에 짤짤이 치다가 가자.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여기까지가 이제 최선이었죠, 그래도. 자,
고스트가 이제 가스가 많이 안 드니까, 아니 그 미네랄이 많이 안 드니까 커맨드를 약간 문어발식으로 먹어주긴 해야 되거든요. 상대 멀티 먹었나 볼까? 멀티는 아직 안 먹었고요. 가스가 없습니다. 완전 지상군에 집중한다는 의도 같은데 이거? 앞마당에서 일단 한번 모아줄게요. 물레 멀티가 있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런 곳 그냥 지워버리면 됩니다. 여기도 어차피 가스만 파면 되니까 여기 구석에다가 해줄 거고요. 2럭까지 좀 기다려볼까? 에럭도 좀 늘려주면서 이렇게 히드라를 바로 저글링에 저글링을 써주면은 고스트한테는 땡큐긴 해요. 언덕으로 일단 올라가보자. 약간 3시 한번 올 것 같은데 이거? 고스트의 화력을 좀 이용해 봅시다. 정면으로 오나요? 정면으로 옵니다. 3시로 가나요? 3시는 이미 언덕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싸우면은 갑시다. 여기는 오기가 좀 부담스러울 텐데 말이지. 이렇게 가스 좀 파주고요. 이거 좀 유인해야겠다. 이렇게. 오! 왜 이렇게 꼼꼼해? 여기까지 찾을라나? 저글링은 시야가 좁아요. 자, 모르면은 그냥 먹는 겁니다. 오호호! 야, 예리한데? 가스 파주고 있죠? 슬슬 이제 고스트 한 방 주게 해줄 거예요. 2대1로 싸운 다음에 문어발 커맨드거든요. 가스 어찌저찌 먹었고 전투 준비 한번 해볼까? 고스트 한 3부대 반 됩니다. 자, 상대 위치 찾아주면서 저글링을 써주는 게 너무 고마운데, 근데? 히드라 위치 발견했죠? 한번 싸워볼까요? 네, 가스는 결국에 팔 것 같다는 거. 히드라 노업입니다. 야, 저글링을! 고스트한테 저글링? 완전 땡큐인데? 처음 봐서 그런가? 처음 본데 전대 이거는 고스트를? 자, 낚시하고 있어요. 네, 버로 저글링 확인했거든요? 자, 나와! 자, 스캔으로 보. 그 많던 저글링이 다 죽어버렸어요. 자, 아이고, 어? 저글링을 해법으로 가져오면 안 되지. 전 셋 다 주종이 랜덤 유저라 버로우 귀엽네요. 어? 토스가 주종인가? 자, 난 디스 뭐야? 어? 튕겼나? 자, 갑자기 일단은 튕겨버렸네요. 아, 일단은 여기 튕겼다네요. 찾았습니다. 난 또 도망간 줄. 어? 넌 한 줄 알았지.
작가랑 입장이 좀 바뀌었네. 이번에 제가 적으네요. 아까 이미 걸린 거요. 님, 오버로드 닮은, 어? 한국 오버로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상대는 저그 아니 코스 아니면 테란인데 볼게요. 정찰을 나가 봅시다. 프로토스 침 좀 뱉어볼까? 자, 정찰도 한번 가봅시다. 상대도 속이진 않았거든. 근데 응, 자기 얼굴 침뱉기. 어, 전진 게이트네요. 게이트 위치가 이거죠. 저그라고 의식 못한 테란전 게이트 위치인데, 이제 랜덤이었으니까, 상대가 이제 좀 위치, 그 심시티 같은 경우에 좀 살짝 말렸다는 거. 준비 한번 준비 잘 해줘야겠습니다, 이거. 저글링을 최대한 빠르게 많이 찍어줄 거고요. 자. 시간 잘 벌어놨어요. 여기서 이제 잘 해놔야 되거든요. 저글링 나옵니다. 삼삼하게 나눠준 다음에 압박 한번 줄게요. 이거 깔끔하게 제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깔끔하게 잡아줬죠. 그리고 질러 숨긴 것 같아요, 상대가. 여기 숨겼죠. 그러면은 정면 뭘로 막을래? 정면 안 막아? 괜찮겠어, 이거? 자, 포지 지어주는 중이고요. 심시티가 형편없다는 거. 형편없다는 거. 이쪽으로 일단은 커버 가지겠습니다. 아이고. 어, 근데 생각보다 처음이네요. 이게 막히는데? 라고 말해야 되는 건가?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아, 야, 생각보다 상대가 잘 맞긴 한다. 프로보 잡아줄게요. 그래도 꽤 이득을 받고, 자원 채취가 그래도 상대가 원활하지 못했다는 점, 그거는 있습니다. 이거 한번 잘 커버해줄 거고. 어, 그래도 급하게 나갔다. 맞는 거 빼주면서 이렇게 잘 막았습니다. 그래도 위기는 잘 넘겼다. 이 정도면은 괜찮게 막은 것 같은데. 그래도 기름 보충 나름 잘 해주고요. 상대도 그 막는 과정에서 프로보 손해가 좀 있기는 했거든. 심시티도 안 좋아가지고 좀 많이 다잉 대처도 하기는 했었고요.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
가스 한번 파면서 봉진에 한번 뭐 하는지 볼게요. 자, 오늘 스포가 빨간 이유는 비염이 오늘 되게 심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런가 본데. 스타게이트 타이밍 한번 볼까나. 어? 있네요. 안 지운 줄. 이거 테크가 제가 좀 느리긴 해요. 오버로드 몇 마리 잡히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처리 한번 올려주면서 잘 보겠습니다. 히드라를 빨리 찍어낼 수 있도록 하고, 레어도 가줍시다. 다크를 좀 빠르게 가주네요, 상대가. 이러면은 히드라 압박은 좀 힘들긴 하겠는데, 오버로드가 이제 속업이 되게 느리게 될 거기 때문에 다크를 노골적으로 빠르게 가겠다는 의도죠, 상대. 허세요 공허. 자원은 이제 되게 잘 파주긴 했고요. 그래도 이제 수비적으로 분류하게 하고 하면은 나쁠 게 전혀 없다는 거 몰래 멀티 한번 체크 잘 해줄 거고요. 공업집은 보자. 다크는 이제 어디서든 들어올 수 있다는 점. 시티 좋다는 거. 다크 드랍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줍시다. 보석은 눌러줄 거고요. 하이템플러 찍어주는 건가? 다크가 분명히 어딘가 있다고. 분명히 다음 눌러주고. 자, 다크 나왔죠? 블레멀티 정찰은 이제 굉장히 잘해줬다는 거고, 병력이 좀 부족한 거 보니까 이거 그거 같긴 한데. 드랍, 다크 드랍의 냄새가 나지 않나요? 열퍼프를 일단 한번 준비해볼까? 보소법이 전이어가지고 나가기에는 좀 아쉬운 상황. 여기 시약부 한번 좀 해줍시다. 멀티 하나 먹어주긴 하고. 되게 일단은 고요해요. 뭔가 보였는데? 뭐지? 터세요. 드라곤까지도 한번 할 수 있으면은 한번 해줄 거고요. 별다른 압박이 없는 게 뭔가 수상하긴 한데. 공업을 일단 계속 돌아가요. 공진에 뭐 하는지 한번 찔러볼까? 스톰업은 아직 안 돼 있다는 점. 게이트랑 이제 이것저것 올라가 있네요. 하이템플러 나와 있고. 모브트스 다크드랍은 일단은 아니라는 거네요. 게이트가 올라갑니다.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이거 드랍 한번 준비해볼까? 드랍 페이크도 줄 수 있으면은 한번 주면서. 야, 투포지 업그레이드를 신경을 써주겠다는 거네요, 상대. 드랍업이 이제 거의 70% 정도 완료. 70%. 야, 너무 멈춰있는 거 아니야, 근데?
가만히 있어서 어디 간 줄? 야 진짜 그 어디 간 거 같아. 설마 6시 있나요? 볼까? 오, 야, 어쩐지 좀 가만히 있더라. 요 녀석. 야, 여기 되게 빨리 먹었는데? 잠깐만. 이거 가야겠는데, 이거? 어쩐지 야, 가만히 있더라. 뭔가 이상하다 했다, 이거. 제거 해줘야죠. 입구 막았으니까. 그러면은 제거가 가능하겠죠? 단단해지기 손에 잘 버틸 수 있습니다. 자 버텨주면서 자 그래도 이거 좀 손해긴 하거든요. 약간의 이제 휴맨십이었고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주제 폭탄드라. 이거를 상대가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태워주자고. 일단은 다 탔어요. 풀이에요, 풀. 드라. 지금 44마리. 드랍이고요. 정면 압박하는 척 하면서 들어갈 건데 본진에 수비가 경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것 같은데요. 자, 그대로 방액. 다시 들어가 주면서 여기 일단은 길마 폭탄드라 막혀서 일단은 앞마당이 뚫리고 있고요. 너무 빨리 먹으면 이제 체한단 말이야. 이렇게 게임이 끝나버렸습니다. 어쩐지 좀 가만히 있는 이유가 있었죠. 상대가 멀티를 먹고 있었다는 거네요.